아, 대본이 어딨지? 아, 대본 어딨어요, 대본? 아, 도대체 오늘 게스트가 누군데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섭외하셨어요? 아, 나 진짜. 한밤 19년 차 리포터인 저도 긴장하게 만드는 주인공,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와, 이분들이었군요! 1970년대 강남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두 남자, 이민호, 김내원 씨입니다. 멋집니다. 대한민국 최고로 멋진 남자, 우리 이민호, 김내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요? 두 분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만난 건 처음이에요. 아, 뭐 그래요? 어떤 한 일을 통해서 만난 건. 저를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가진 게 없었기에 모든 것을 탐했다.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거친 남자들의 이야기. 강남 1970. 근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70년대로 딱 던져지고 나니까 사실 그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넝마주의로 나오거든요. 꽃꽂이 느낌.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긴요. 두 분이 하면 꽃꽂이도 패션 스타일이 됩니다. 첫 리딩할 때 우리 영화사에 리딩하러 갔는데요. 웬 사무실 입구에 곡괭이부터 야구방망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 그거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영화 안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 진흙탕 그 싸움 그게 일주일 동안 뭐 촬영을 했대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밭이었어요. 밭이었던 곳을 이제 황토를 다 얹어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물을 한 몇백 톤 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비료들, 똥이죠. 그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 냄새와 액션팀이나 보조 출연 분들 독이 올라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웃고 떠드는 사이 김내원 씨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와,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래요? 외모보다는 비주얼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다. 군 제대 직후에 후덕했던 내원 씨 이렇게 몰라보게 살을 뺀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촬영 때문에 일단 체중 조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SBS 드라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파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 방영만 되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펀치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검사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빼봐서 알잖아요. 네. 두 달 만에 한 14kg 뺐더니 아유 어지러지라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 힘들죠. 생활하는 건 괜찮으세요? 지금 드라마에 좀 젖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 좀 이렇게 밤새 촬영하고 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적절하게 드라마에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실 속 두 배우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배역. 대한민국 여심을 셀프 감금시켰던 까칠한 도시남자 김탄은 물론 쏘고 뛰고 때리고 엘리트 특수 요원의 재벌 2세까지 뭐 어떤 역할이 네. 실제 모습과 비슷할까요? 최근에 했던 상속자들 김탄? 이렇게 멋있어요? 재벌이 아니고 여성 팬은 설렙니다. 네, 성격이요. 성격이 나하고 참 잘 안 맞아서 힘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저거 있어요. 복을 먹어요. 일단 성도가 없거든요, 쟤는. 그러니까 맞아, 그랬다. 극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 김님 씨는 어떤 역할이 검사? 냉철한 엘리트 검사 역부터 그와는 정반대로 사랑이 울고 웃던 순정남까지 작품마다 연기 변신을 선보였던 내원 씨의 검사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그렇게 차갑고 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요즘 연기하느라고. 건달? 건달이다. 이 형은 정말 이게 매력 포인트다. 제가 첫 회사가 이제 레온이 형이 메인이었던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지가 오래됐죠, 사실은. 그냥 큰 배우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우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 왜 이렇게 날려주는 거야? 사실 꽃만 뜨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롤모델 레온이 형에 대해서. 이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는? 민호 씨는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예, 네, 제가 키가 정확하게 138점. 138? 138? 183.8. 여기 많이 아파요. 183점. 당이 떨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끝나서 얼굴이 상했어요. 저는 흥행하고 싶습니다. 만나면 해보시고. 화이팅.